자, 그 다음에 우리 대리를 한번 보면, 그지? 대리 보면, 어디를 한번 보냐 하면은, 여러분, 그죠? 뭐쭉 앞에 있는 건, 그럼 제가 뭐안 보고 넘어가는 거는 뭐 해도 된다. 그렇지. 막 책에 있다고 해서 딱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안 보고 넘어가잖아요. 졸마저 왜 빼먹지? 그랬는데, 그 빼먹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만약에 하더라도 언제냐면은 한 7월 달이나 이런 문제풀이 할때 이거 하면서 우리 그 칠판에 했는 거돼 있으면 안한 것도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잠깐 그때 하면은 된다고. 왜냐면 지금 해야 될게뭐 너무나 많대 이게. 지금 가면 좀 빼먹어도 되고 어디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122페이지에 대리의 종류 들어갑니다. 뭐의 종류? 대리의 종류. 자, 대리의 종류는 1번, 아까 뭐, 임의 대리와 무슨 행위? 법정 대리. 임의 대리는 넉자. 그렇지. 수권 행위에서 대리, 본인의 수권 행위에서 대리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라고 그러고, 법정 대리는 넉자. 법률 규정. 잘하네. 그지? 그런 거. 이야기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 들어가는데, 자, 요거 한번 보는데, 그지? 대리의 종류,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그지? 제목 가지고 공부하는 거다. 두 번째,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인데, 여러분, 그 본인이 있고, 항상 대리는 삼각형이 돼야 된다. 상대방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대리인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 아까 딱 출발, 판단 결정 누구? 확, 미친다. 대리인. 판단 결정 누구? 대리인.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요건 누구? 본인. 그두 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데, 자, 그러면 판단 결정은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요건 누구? 본인. 하는데, 요 대리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또요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라노? 능동 대리라고 그러고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본인한테 뭘 주어야 되는데 본인 대신에 대리인이 받아 놓는 걸 상대방이 주는데 본인을 대리 대신해서 받아 놓는 거를 뭐라노? 수동이다 그러지 예? 지금 됐습니까? 선생님,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다시, 능동은 누가 적극적으로 하고, 대리인, 수동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주는데, 대리인이 소극적으로 받아먹는 걸 무슨 대리? 수동인데,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꼭 기억해. 그거 안 되면은, 개판되면 그거 안 되면 헷갈려요. 미치겠어요. 이러는데, 그게 돼야 된다고. 다시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누가 이러므로?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요건 누구? 본인. 그래서 요 대리인이 할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야라는 걸 본인이 꼭 표시해야 된다. 그걸 대리에서 본인 현명주의다 이렇게 한다. 예? 대리에서 뭐 본인 무슨 주의? 무슨 주의? 현명주의. 이름명 이름이 표시돼야 된다. 그래야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근데 그럼 능동 대리는 요 대리인이 가서 하면서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야. 자 능동 대리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빨리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누가 현명한다? 빨리 대리인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누가 본인을 표시? 빨리. 본인을 표시하는 걸 현명이라고 한다고. 국어 돼야 된다. 국어 안 되면 미친다. 누가 본인을 표시 빨리 대리니? 무슨 대리에서는? 능동 대리에서는. 그럼 수동 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줄 때, 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야?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야? 본인한테 주는 거야. 누가 본인을 표시 빨리 상대방이. 그래서 수동 대리에서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자, 여러분 다시 능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 빨리. 대리인. 수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 상대방.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이제 이거 이걸 가지고 국어 국어 특별한 말이 아까 했죠. 여러분 의사표시에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넣자. 의사표시 하면 무슨 방이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는.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 하면 넣자. 무슨 주의? 도달주의. 이렇게 하잖아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지만 특별한 말이 없이 의사표시 하면 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무슨 민법은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런 거막 이해고 개뿔이고 이해백날 해도 그런 게 확실하게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시험장에 시험 나중에 7월 달에 문제풀이 하면 미쳐버리거든. 자, 아무런 말이 없이 의사표시 하면 무슨 방이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고 무슨 주의가 원칙? 도달주의. 없는 의사표시는 뭐? 표백인데 그지?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는 꼭말 쓰거든. 그냥 아무런 말이 없이 의사표시하면 상대방 뭐? 있는 의사표시고. 여기도 능동, 수동, 아무런 말이 없으면 능동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리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하는가? 대리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하는가? 한번 석자. 누구? 대리인. 근데 모든 대리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한다. 하면 OX 뭐든 나오면 그때는 뭐든 집어넣어야지. 빨리 수동. 수동에서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을 표시하는 걸 현명이라는 말 쓴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능동은 누가 현명?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 수동에서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 이렇게 한다. 예. 그런 거 기억하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어느 걸 원칙으로 한다? 능동. 그치. 그런 거. 그런 거 돼. 대리는 어려운 거한 개도 없다. 요런 것만 금방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오늘 한 유명한 말씨, 학습, 그 다음 또한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적으로? 그렇지. 공부는 줄 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 그래서 임의 대리는 넉자 수권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능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대리인. 수동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했죠? 요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했다. 전부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걸 대리권이 있는, 대리권은 발생 두 가지죠. 임의는 뭐 넉자 수권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해서 있는 근거에서 대리인 된 사람을 유권 대리다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유권 대리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지고? 빨리. 본인. 무권은 본인의 해가 조금도 없다. 금방 뭐랬노? 조금도 없다. 무슨 행위도 없고 넉자 수권 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도 없는데 항상 논리가 돼야 된다. 느낌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로 하는 거 아니다.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행위도 없고 빨리. 수권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에 근거도 없는데 자기가 뭐 본인의 뭐라고 하면서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상대방하고 했다. 본인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빨리 안 지지. 그걸 무권 대리다 이런다. 그럼 자, 이제 또 나왔다. 무권 대리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그래서 뭐도 없고 넉자 수권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에 근거도 없는데 누가 자기가 본인의 뭐라고 하면서 대리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했다.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자, 대리에서는 누가 기준? 본인. 본인이 책임 안 진다는 말은 위험무효, 무효. 그래서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 다시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 중요하다. 제일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그거. 다음에 하는데, 무권 대리 하면 뭐? 무권 대리, 무효. 무효인데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 안 지려면 어쩌면 되노? 가만히 있으면 된다. 중요하다.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근데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뭐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책임지려면 어쩌면 되노? 본인이 야, 안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고 했는데 너 잘했구나 하는 요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 한 거를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이란 말 쓴다. 무슨 인? 하면은 요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잖아. 그지? 무권 대리인이 한건 무슨 땅? 몽땅. 무슨 땅?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자, 그럼 다시 이제
여러분, 안에 내용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은 11월, 12월은 벌써 12월이잖아요. 뭐 배워야 된대, 너? 공부하는 방법, 시스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몰라도 된다. 내용 몰라도 된다고. 무슨 템? 시스템. 자, 묶은대리 하면은 빨리 효과. 무효. 묶은대리 하면 뭐? 무효. 그러나 본인이 뭐지려면은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그럼 결국 묶은대리는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어떻게? 빨리 책임지려면은 뭐 하면 되고 추인. 책임 안 지려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미리 내가 확실하게 책임 안 지겠다 하는 걸 추인을 거절. 무슨 절? 추인을 뭐?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 묶은대리는 결국 칼자로 누가 진다? 추인을 거절하면 무슨적 무효? 확정적 무효. 본인이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고? 추인. 추인하면 무슨적 유효? 확정적 유효. 오케이, 끝. 그게 이제 그 밑에. 그래서 여러분 122페이지에 맨 밑에 무슨 대리와 유권대리와 묶은대리 있죠, 그제? 유권대리는 몇 자가 있어야 되노? 늑자. 임의대리 같으면 무슨 대리가 있어야 돼? 무슨 행위? 수권대리,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 그제? 그러면 수권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대리하는 것을 무슨 대리? 묶은대리. 그제? 묶은대리는 결국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렇지. 꼭 책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템? 시스템. 그럼 오른쪽 갑니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 대리권의 발생 원인 이미 다 했잖아요. 법정 대리는 늑자. 법정 대리는 늑자.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걸로 끝난다. 뒤에 거 볼 필요 없다. 123페이지에 그 법정 대리 있잖아요. 대리권 발생 원인. 어디에다 동그라미? 법률의 규정. 그거 동그라미 하면 끝. 그 위에 볼 거 없지.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그거 끝.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수권 행위의 성질은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중요하다. 그거 지금 보면 머리 찌끈찌끈한다. 넘어간다.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125페이지. 무슨 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자, 대리권의 범위는 아까 좀 법정 대리는 늑자.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만큼 꼭 책에 있는 대로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제목을 가지고 법률 규정에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의해서 범위가 정해진다. 법률 규정에 뭐만큼 정해진 만큼 임의 대리는 늑자 수권행위에서 정해진 만큼 맞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험은 뭐를 가지고 내겠는가? 시험은 뭘 가지고 내겠냐? 126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좋다. 여기에서 가는데 대리권인데 1. 대리권의 발생 대리권의 뭐? 범위인데 무슨 미? 범위 아까 했죠.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에서 정해진 만큼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만큼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는 게 이해. 그 하고 난 뒤에 기억해야 되는 그거 암기. 그치? 근데 만약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요 범위가 뭐 정해져 있으면 뭐 한 대로? 정해진 대로 임의 대리는 넉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그렇지. 그럼 시험은 뭐?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요게 시험 문제지. 그럼 뭐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요거 시험 문제라고. 이거 뭐 어떤 거 하면 되노? 정해져 있지 않은 거로. 너 내 대신 좀 해라. 대리인만 선임하고 뭐를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다. 뭐 하면 되노? 기본적인 거. 무슨적인 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를 이제 우리 그 기획법조문에 118조 126페이지 몇 페이지? 126페이지 나 있죠. 있습니까? 예. 간단한 게 무슨적인 거? 요거는 천일생이가 설명하는 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우리 118조에, 118조다.
몇 조? 보존. 무슨 존? 보존, 이용, 계량의 관리행위. 이걸 기본적인 거. 근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행위. 이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무슨적으로? 무제한적. 여러분, 보존행위는 어떤 거? 예를 들면 집을 맡겨놨다. 비가 샌다. 수리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지 뭐.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용계량. 논을 관리해라고 맡겨놨다. 이게 뭐를 관리해라고? 논 밭으로 전환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지 뭐. 시험 문제 나와봐요. 틀릴 거 없다. 현금을 맡겨놨다. 주식으로 전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행에 예금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지. 끝.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지. 제목이. 제목을 100% 이해한다. 범위가 대리권의 범위 하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뭐 된 대로? 정해진 대로인데 이미 대리는 넉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 있으니. 그럼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인 거. 우리 118조에 어느 거? 보존, 이용, 계량의 관리 행위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질이 변하지. 그럼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처분 행위와 무슨 행위와? 처분 행위와 뭐? 성질이 변하는 거. 성질이 변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 간단하게 빨리 하려면 본인의 동의. 끝. 본인의 뭐? 동의. 끝.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 끝. 그럼 시험 문제 나올 거 별 거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7페이지 대표 예제 한번 보면 몇 페이지? 102. 대리권은 존재하지만 범위를 정하지 않는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 한번 아까 두 개. 무슨 행위와? 처분 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럼 답 바로 몇 번? 5번. 무슨 행위? 처분 행위.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가고 임대. 그 다음 금전은 이자부터 대여. 계량 행위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무슨 행위는 할 수 없다?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런 거. 뭐가 중요하노? 뭐가 중요하노? 제목. 제목을 100% 이해하면은 안에 내용 자동으로 된다고. 항상 제목에서 핵심. 항상 제목이 있으면 꼭 그게 쟁점이 있다고. 그게 시험 문제. 그 다음 2번 대리권 제한. 짱 중요. 시험 문제 랭킹 안에 뜬다. 내일 시험 치면 오늘 이야기하는 거.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그거 중요하고. 중요한 건 한번 보자. 그지? 대리권 제한.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 대리권 남용. 그것도 중요. 130페이지. 몇 페이지?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건 처음이지, 그지? 그니까 뭐, 대리권 소멸. 그쪽에 있는데, 그지? 대리권 소멸은. 그 다음에 124페이지. 아까 무슨 주의? 현명주의. 무슨 주의? 현명주의. 본인이 표시되는 거. 능동은 아까 누가 본인을 표시하노? 빨리. 대리인. 수동은 누가 표시하노? 상대방. 그거 하면 끝인데. 135페이지. 그 대리인이 이렇게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을 때. 그거 시험 문제. 본인을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그런 거 시험 문제. 그 다음 136페이지.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짱 중요. 그거는 무조건 랭킹. 그 다음 138페이지 복대리. 무슨 대리? 복대리. 그런 거. 그 다음 143페이지에 묶은대리 하면 대리 끝난다고. 금방 그 체크한 것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자, 127페이지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그지?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자, 대리권 제한 들어가는데 요 대리권 제한은 이건 제목 선생. 아우, 제목 그 힘드네. 요 아까 저 대리권의 발생을 쉽게 알 수 있어. 그 대리권의 뭐 범위. 그럼 대리권의 소멸 좀 있다가 소멸. 그죠? 이미 대리는 무슨 행위? 수권 행위 철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 뭐 삭제 폐지 박탈. 제목까지 공부하는 연습해야 된다. 뭘 가지고? 제목.
그럼 대리권 제한은 뭘 대리권 제한이라고 하냐면은, 자, 대리권 제한 하면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 대리, 이거는 대리권 제한 하면 요 단어가 나와야 된다.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 대리, 그지? 자, 여러분, 자기 계약과 쌍방, 자기 계약은 뭘 자기 계약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본인이 있고, 아까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 그지? 자, 본인의 집을, 누구 집을? 누구? 대리인한테 좀 팔아라, 이렇게 했다고. 그럼 요 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고 빨리 본인의 대리인이지. 어? 매도에 대한 팔아라. 그러면 본인이 대리인한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좀 팔아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자, 을이 갑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됐습니까? 갑을 하지 말고 본인, 그지? 어쨌든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자기가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 본인이 대리인한테 집을 팔아라 이렇게 했다고. 그럼 가격을 높게 팔아라, 싸게 팔아라, 높게 팔아라 될 수 있으면, 그지? 근데 자기가 뭐 본인의 대리인이면서 누가 산다? 대리인 자기가 산다고. 자기가 뭐 매수인으로서, 자기가 매수인으로서 자기가 산다고. 그러면은 가격을 높게 정하겠습니까, 낮게 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이걸 자기 계약이라고 한다고. 자기가 대리인이면서 또 뭐 상대방, 요 매수인이라는 것은 매도인이니까 상대 매수인, 매수인 다른 말로 뭐 상대방. 자기가 본인의 뭐면서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되는 거, 이걸 무슨 계약? 자기 계약. 자기 계약 하면은 이거 아까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그러면 높게 팔아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자기가 누가 되면은 매수인, 상대방이 되면 가격을 높게 정합니까, 낮게 정합니까? 낮게. 그러면 누구, 본인에게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 그래서 못하게 한다. 그걸 자기 계약 또는 자기 대리 이렇게 한다. 그럼 자기 계약은, 자, 법률 용어로 한번 구사해봐라. 본인의 뭐면서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되는 것, 상대방으로서의 당사자가 되는 것, 이걸 무슨 계약이란다? 자기 계약. 자기 계약하면 본인에게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금지. 그 다음에 또 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을 본인, 을을 상대방. 근데 요 대리인이 요거 갑도 대리하고 본인도 대리하고 상대방도 대리, 양쪽 다 대리하는 걸, 이걸 무슨 대리? 쌍방 대리. 쌍방 대리하면 어느 한쪽에 분명히 뭐가 발생한다? 그렇지. 그래서 못하게 한다. 그걸 쌍방 대리란다. 금지. 왜 못하게 하노? 왜 못하게 하노? 본인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근데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하지만, 법률 용어로는 이해관계가, 무슨 관계가?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관계가? 이해관계가 상반. 그럼 거꾸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냐, 요거 아버지가, 아들이 있고 이제 3개월 됐다 태어난 지, 아버지가 있다고. 근데 아버지 재산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정여한다. 그럼 아버지가 정여자, 아들은 뭐 수정자. 이 무슨 수? 그렇지. 오케이. 오늘 한자 잘 배웠잖아. 굉장히 많이 나온다. 무슨 수? 받을 수. 무상으로 주는 걸 정여라 하잖아, 그지? 하는데, 그럼 아버지가 정여자면서 아들에게 수정하는데, 아들이 지금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다. 3개월. 앵해 하고 지금 아직까지 누워 있단 말이지. 그럼 아들이 지금 받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또 수정도 한다고. 뭐 한다? 수정도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 그럼 여기서는 누가 본인? 아들이 본인, 아버지가 무슨 방? 상대방인데, 아버지가 무슨 방이면서 상대방이면서 아들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받는다고.
이걸 무슨 계약이고? 자의 계약이지. 여러분이 무조건 쉬운 것만 안 나온다. 됐습니까? 무슨 계약? 자기 계약이지. 아버지가 무슨 방이면서 상대방이면서 아들의 모로서 대리인으로서 수정도 한다고. 그럼 이건 무슨 계약? 자기 계약이지. 자기 계약인데 아들에게 유리불리? 유리. 그럼 이런 경우는 자기 계약일지라도 이해관계가 무슨 반대지 않기 때문에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칙 간다. 원래 이게 이렇게 천천히 안 하고 막 나가는데 11월 달이니까, 그지? 그래서 자, 자기 약과 쌍방들이 원칙 어떻게 한다? 빨리 금지. 무슨 지? 금지. 그러나 그럼 허용하는 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고 어떤 경우가 있냐? 금방처럼 1번 이해관계가 뭐 되지 않거나 상반되지 않거나. 두 번째, 여러분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하면 본인의 어느 한쪽에 분명히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겠다. 본인,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대리는 100%, 금방 말했노? 다시, 대리는 몇 퍼센트? 100% 임의 규정이라고. 반드시 법대로 할 필요 없고, 자기들끼리 합의가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합의가 우선하는 거, 그걸 무슨 규정이란다? 임의 규정.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대리는 자기 갖고 쌍방대리 금지하지만 본인이 그래도 뭐 하겠다 하는 본인의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행위. 무슨 행위? 등기. 요 등기법 시간에 하는데 여러분 그죠?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매매한다고. 자, 그럼 좋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우리나라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한다, 그지? 맞습니까? 예. 어떻게 등기하나? 함께. 무슨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다 이러냐는 게. 등기법 시간에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했죠? 안 했습니까? 뭐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등기는 무슨 신청주의다? 공동 신청주의다고. 누구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어디 가서 등기소. 무슨 신청주의다? 공동. 예외 단독. 단독은 뭐 등기법 시간에 하고. 자, 근데 이렇게 함께 가서 하는 건데, 됐습니까? 자, 매수인이 다시 무슨 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뭐 하러 갑시다? 등기하러 갑시다 하니까 매도인이 나 챙길 것 다 챙겼어. 나 가기 싫어. 그래서 무슨 필증 주고, 등기 필증 주고, 인감 증명서 발급해 주고, 다 서류 줄 테니까 위임장도 너 혼자 가서 해. 자기가 매수인이면서 또 매도인의 뭐로서 빨리 대리인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계약? 자기 계약. 무슨 계약? 자기 계약.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그럼 이렇게 매수인이 자기가 서류 가져가서 자기 이름으로 해도 된다. 진짜 해도 되는데 만약에 번거롭다. 그럼 누구한테 맡기노? 법무사에게 맡기잖아요. 따로 맡깁니까? 한 사람에게 맡깁니까? 그렇지.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 이걸 무슨 대리? 쌍방대리.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자, 민법에서는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민법에서는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를 뭐 하지만 금지하지만 원칙에 어디에서는 허용한다. 빨리 등기에서는 허용. 꼭 기억하고 시험 문제 잘 내겠죠? 원칙 금지 네 개니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번째, 채무이행. 여러분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민법은 누구를 보아노? 채권자. 민법은 채무자 보호 없다. 채무자는 어떻게 하면 끝나노? 이행하면 끝나지. 채무자 얼마만큼 이행해야 되노? 100%. 몇 퍼센트? 100%. 민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빨리 채권자를 보호하지. 채무자 보호하는 거 하나도 없다. 채무자는 어떻게 하면 끝나노? 이행하면 끝난다. 되겠습니까? 특별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빨리 채무자. 첫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민법은 만약에 채무가 있다. 몇 퍼센트 갚아야? 100% 갚아야 그게 오리지널이라고. 자, 근데 자, 그러면 본인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는데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다고. 얼마? 1,000만 원. 얼마? 1,000만 원. 채권이 있다고. 누가? 대리인이 누구한테? 본인에게 돈 받을 채권이 있는데 지금 대리인이 본인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고.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을 관리하고 있다고. 뭐를 관리하고 있다? 금전. 근데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다? 본인. 자, 근데 1,0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그게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무슨 기가 도래했다? 당연히 그 금전에서 자기 돈 1,000만 원 자기 거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채무 얼만큼 갚아야? 그렇지. 100%. 그래서 채무행은 자기가 그럼 본인의 대리이면서 금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다? 본인한테 돈 받을 거 있다. 요 금전에서 1,000만 원 채무 이행으로서 자기가 돈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퍼센트? 그렇지. 그래서 채무 이행은 자기 약과 쌍방들이 허용한다. 잘 나온다 요거. 자, 허용하는데, 자, 근데 중요하다. 근데 채무 이행은 허용하는데, 무슨 기가 도래한?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이행 허용하는데, 자, 요거 짱짱짱 중요한데, 요 채무이행은 자기계약과 쌍방들이 할 수 있는데, 단, 여러분 항상 민법은 왔다 갔다 이런 거 잘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몇 퍼센트니까? 100%. 근데 단, 채무이행 중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무슨 툼의 여지가 있는 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여섯 개. 예를 들면 뭐 대물 면제라든가 기한 미도래 채무. 그다음에 뭐 선택 채무 등등 요렇게 여섯 개는 요거 그냥 다음에 여기로 하고 요 여섯 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이게.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책에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그 128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넷째 줄. 그럼 셋째 줄부터 보자. 채무행은 아까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꼭 기억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돈은 몇 퍼센트 갚아야? 100%. 그러나 채무이행일지라도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시켜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약과 쌍방들이 뭐한다? 금지. 그러면 자 다시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자기 약과 쌍방대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예외적으로 또 여섯 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 그 다음에 아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몇 개? 여섯 개. 무슨 변제? 대물 변제, 기한 미도래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 선택 채무. 됐습니까? 지금 몇 개였습니까? 네 개지. 그 대물 변제, 기한 미도래 채무, 감다. 다툼이 있는 채무. 항변권이 붙은 채무. 경계. 요 여섯 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 그냥 안 해도 된다. 그냥 어쨌든 요 몇 개다? 여섯 개.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요거는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몇 개? 여섯 개. 그럼 요 경계가 뭐야, 선생?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인데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800만 원 빌려 가지고 계약서 써 줬습니다. 얼마 빌리고? 800만. 자, 이번에 돈이 200 더 필요합니다. 상대방한테 야, 200 더 빌려 주면 800만 원 찢어 버리고 얼마짜리 적어 줄게. 1,000만 원. 그게 경계라는 말을 쓴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근데 만약에 아까 다시 중요하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했다. 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 어떻게 한다? 금지하는데 예외 허용하는 건 몇 개? 시험 문제 잘 나오겠습니까? 와, 그렇지. 이제 조금씩 하네. 다섯 개니까 네 개가 되면 무조건 랭킹. 다섯 개, 네 개, 무조건 랭킹. 요거 허용한다, 네 개. 허용하는데, 요, 아까 채무이행 몇 퍼센트 갚아야? 100%. 그래서 채무이행은 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몇 개는 금지한다? 여섯 개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그 답은 있잖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누구한테 본인에게 손해가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 그러면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둘째 줄, 답은 둘째 줄. 124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입니다. 이거 위반했을 때는 하면 안 되는데 했을 때는 절대 무효가 아니고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 줄 쳐야 되겠네. 무슨 대리? 묶은 대리. 그럼 묶은 대리라는 말은 아까 본인이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이 뭐 하면은 취임하면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그렇지. 그럼 결국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렇지. 그래서 이런 대리권 제한을 위반했을 때 무슨 판?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효는 처음부터 절대로 효력 발생 안 합니다. 근데 무슨 대리다? 묶은 대리. 여러분 묶은 대리도 묶은 대리 무효인데 그래서 여러분 요 묶은 대리 무효는 오리지널 무효하고 다르다고. 오리지널 무효는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지만 묶은 대리 무효는 무효지만 누가 선택? 그렇지. 본인이 뭐 하면은 취임하면은 유효로 될 수 오케이. 그렇지. 아우 잘 배웠네. 굉장히 어려운 거다. 끝. 그래서 똑같이 한글로 무효 쓰고 있지만 요 무효와 요 무효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 무효는 처음부터 무슨 가지? 요거는 본인이 뭐 하면은 취임하면은 무효지만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그걸 묶은 대리 무효다 이렇게 한다. 그냥 무효다 하지 않고 무슨 대리 무효다? 묶은 대리 무효다. 묶은 대리 무효는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아우 너무 잘하네. 그런 게 이제 그 민법 실력. 민법은 그까지 해야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 선생님, 아 이게 무효인데 이 무효인데 뭐가 다른 거야? 글자 똑같잖아. 막 그러거든. 공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거를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누구 생각대로 빨리 선생님 생각을 따라와야 된다고. 빨리 선생님은 달리는 호랑이거든. 그 위에 올라타야지. 선생님은 막 달려가고 하는데 자기 혼자 옆에서 끝까지 같이 달려가겠다. 못 달려간다. 빨리 누구 등에 올라타야 선생님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지. 민법이 달리면 민법 호랑이 올라타야 되고 중개사가 달리면 중개사 호랑이 위에 올라타야 되고 빨리 타야지. 옆에서 자기 생각대로 가면은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다시 합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 어떻게 한다? 금지. 허용하는 건 몇 개? 네 개. 내 채무이행은 몇 퍼센트 갚아야 되니까? 100%. 하지만 자기약과 상방대리 할 수 있는데 됐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몇 개? 여섯 개 금지하는데 이렇게 자기약과 상방대리 하면 안 되는데 원칙 했을 때는 누구? 위반했을 때는 뭐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 묶은 대리 하는 거 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으로 가서 공동대리. 여러분 공동대리는 나오면은 여러분 대리는 꼭 한 사람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 명이 있을 때 무조건 공동대리 나오면 무슨 자? 각자. 무슨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하면 무조건 무슨 자? 각자. 본인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런데 여러분 대리는 100%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러나 법률이나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자기들끼리 계약이잖아요. 그지? 수권행위에서 다르게 정했을 때는 각자 하지 않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하면 무조건 무슨 자? 각자. 자, 대표회의자 한번 갑니다. 원래 이거 처음에 11월 달에 문제 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꾸만 이제 막 빼기 몇 개만 이제 하고 이제 앞으로 문제 안 푼다. 어렵다. 어려운 건데 이게 어려운 건데 해결이 된다고. 자, 곧 대표회의자 찾았습니까? 예. 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것은 틀린 거.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자, 여러분 대리인이 지금 본인한테 돈 받을 거 있다. 아까 기한이 뭐 하면은, 도래하면은 허락 없이도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기한이 도래한 경우, 이게 핵심이다. 여러분, 채무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약과 쌍방대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한이 뭐 해야? 도래. 기한이 뭐 하지 않았을 때, 도래하지 않았을 때는 안 되지. 뭐 깔 수 있다 없다? 없다.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채무를 뭐 하지 못한다. 변제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변제할 수 있다. 몇 퍼센트 갚아야? 그렇지. 아까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럼 틀린 건 바로 몇 번? 1번.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거기 4번. 4번처럼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뭐가 여러 명이 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무조건 무슨 자? 각자. 그렇지. 그렇게 합니다. 예? 그 다음 5번은 그날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이용 계량의 관리행위는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강의 집에 가서 들으면 된다. 그지? 어려운 건데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무슨 권의 남용? 대리권의 남용. 그지? 요 대리권의 남용은 원래 넘어가고 싶은데 한번 하자. 왜? 새로운 용어거든. 무슨 용어? 새로운 용어. 아, 요거 무슨 끝나명? 대리권 남용. 무슨 끝나명? 대리권 남용. 요거 대리권, 요거는 아까 대리권 제한은 아까 민법 124조. 몇 조? 아까 대리권의 범위는 몇 조? 118조. 법조문 안 외워도 된다. 근데 요건 대리권 제한은 자기 약과 쌍방대리 몇 조? 124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범위도 규정이 있고, 대리권 제한도 규정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끝남용은?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어디에? 민법에 규정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노? 판례. 민법에 없다 하면 무조건 뭐다? 판례. 이렇게. 요거는 판례에서 인정된 제도다. 판례가 인정하는 제도. 인정하는 제도인데, 요거는 몇 조? 민법 몇 조? 107조. 비진이어 사표시. 어? 의 예외. 이런 측면. 여러분 비진이 의사표시는 누구에서 결정하노? 빨리.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마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끝. 그거. 예외는 무슨 방이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뭐 유효, 아 무효. 모르고 있으면 그대로 뭐 유효.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렇지. 끝. 하는데 그럼 선생님 어떤 게 대리권 남용이야? 아까 민법 규정이 없다 했잖아. 그지? 자, 잘 봐라, 잘 봐라. 본인 있고 상대방 있고. 여러분 감기가 엄청나게 걸렸는데 어제는 밤에 기침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요 강의할 때는 기침 안 한다. 신기하게. 그래? 어, 기침하면 미쳐버릴 건데 강의할 때 요 기침 안 하니까 요게 신기하다 이게. 네? 이게 마누라는 잠도 한숨도 못 잔대. 기침하는 저가 한다고. 근데 요 강의할 때는 기침을 안 하니까 요 저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다 이게. 예? 본인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야 누가 선임합니까 빨리? 대리인이.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그럼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이. 무슨 방? 상대방 하고 했죠. 그래? 자, 그럼 다시 누가
누가 선임하고? 본인이 선임하고 대리인이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상대방하고 할 때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다시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하죠. 판단 결정 누구? 대리인. 근데 대리인이 누구 이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빨리 누구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대리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 자기? 그래서 딱 하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대리인 자기,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또는 대리인이 무슨 행위? 배명이 한 경우 누가 배명이 한 경우? 대리인이 배명이 한 경우 대리인이 배명이 한 경우 딱 한 경우 배임행위 한 경우 요런 딱 단어가 나오면 아 무슨 건 남용이구나 남용이구나 하면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이 배임행위 했다는 걸 모르고 있다 뭐 본인이 그대로 뭐 유효 뭐지고 책임지고 상대방이 요 대리인이 배임행위 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그렇지 끝 대리인이 배임행위 한 경우 대리인이 횡령한 경우 요 세 개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무슨 건 남용, 대리권 남용. 몇 조 적용한다? 107조. 여러분 올해 안 나왔거든. 30회 안 나왔거든. 31회 랭킹 예상 문제. 그럼 요거는 어떤 거냐면 자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한다. 누가?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대리인이 배명이 한 경우 대리인이 횡령한 경우 나오면은 아 무슨 건 남용이구나. 몇 조 적용? 107조 무슨 방위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본인이 모진다 책임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걸 본인이 뭐 하면은 입증하면은 본인은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 오케이 끝 그럼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됐습니까 예. 예를 들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됐습니까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대출 받아오라고 대출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뭐 받아오라고 대출 됐습니까? 담보로 제공하고 예를 들면 1억 대출 받아오라고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은행에 갔다. 이게 중요하다.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다? 그렇지. 근데 그걸 가지고 팔아버렸다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126조 표현대리 몇 조? 팔아버렸다 하면 그건 대리권 남용 아니다. 뭐 버렸다? 따 하면 무슨 권 남용 아니다? 대리권 남용 아니고 126조 표현대리. 되겠습니까? 대리권 남용이 되려면은 자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오라고 대리권 수여했다. 팔아버렸다. 무슨 권 남용이 아니고 대리권 남용이 아니고 몇 조? 126조 표현대리 해서 민법에 규정이 있다. 몇 조 적용한다? 126조. 요거 예 꼭 기억한다. 무슨 출? 무슨 출? 무슨 출? 팔아버렸다. 몇 조? 126조. 근데 대출 받아오라 어디에 가서? 은행에 가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아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 팔아버렸다 하면 대리권 남용이 아니고 은행에 갔다. 외워야 된다. 어디에 갔다? 은행에 갔다. 다시 은행에 갔다. 어디에 갔다? 은행에 갔다. 뭐 받았다? 그렇지. 대출 받았다. 근데 본인에게 주지 않고 대리인이 무슨 꺽? 꿀꺽. 이게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럼 상대방은 지금 은행이죠. 은행이 누구한테? 너가 대출 받았으니까 너 이름으로 받아 너가 갚아라 하니까 본인이 나 대리인에게 대출에 관한 대리권은 수여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아직 돈 안 주고 날라버렸어. 그래서 내가 못 갚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갚아야? 본인이 갚아야. 근데 요 사람이 무슨 꺽? 꿀꺽 해서 날릴 거라는 걸 누가 알았을 때? 은행이 알았을 때는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고. 항상 두부류. 되겠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한다. 요거 무슨 줄? 팔아버렸다. 몇 조? 126조 표현 대리. 근데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였다. 어디에 갔다? 빨리 은행에 갔다. 대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무슨 꺽? 꿀꺽. 무슨 꺽 남용? 대리권 남용. 끝. 그건 책 볼 필요 없고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권 소멸? 대리권 소멸인데, 여러분 대리권 소멸은 아까 했죠. 이미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노? 빨리 수권에 됐습니까? 그게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가서 132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 이미 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 하면 아까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같으면 수권 행위 철회. 무슨 행위 철회? 수권 행위 철회. 맨 끝, 그 조문의 둘째 줄. 무슨 행위 철회? 수권 행위 철회 줄 치고, 그 다음에 또 첫째 줄. 시키는 행위 이미 끝났다. 그걸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첫째 줄. 무슨 관계의 종료?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또는 무슨 행위 철회? 수권 행위의 철회. 그거는 어디에서만? 이미 대리에서만.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아까 어떻게 하면 소멸 안 됐노? 법률 규정 삭제 폐지 박탈. 그거는 거기에서만 적용되는 거다. 그지? 다시 이미 대리는, 다시 이미 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는 아까 그 밑에 가. 뭐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그 다음에 뭐 수권 행위의 철회. 그 다음에 법정 대리 특이한 소멸 사유 법률 규정의 삭제 폐지 박탈 하고, 자 다음 앞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앞페이지에 그 제목들아 공통. 무슨 통? 공통. 그럼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무조건 소멸한다. 무슨 통? 공통. 그런데 요 본인 사망, 무슨 사망? 본인의 사망, 대리는 뭐 사망, 대리는 뭐 파산, 대리는 뭐 성년 후견 개시. 그러니까 요거 공통 잘냅니다. 공통. 아까 임의 대리에서는 아까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그걸 임무 종료 또는 수권 행위 철회인데, 임무 종료 안 나오고 무슨 행위? 수권 행위 철회. 수권 행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대리에만 적용한다. 빨리 임의 대리. 그렇지? 하고 그다음에 요 공통. 공통. 공통은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렇게 기억한다. 다시 뭐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다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다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여러분 그럼 딱 나오면은 요 본인 가지고 본인 사망 외에 나오면은 무조건 공통 소멸 사유 아니다. 대리인 몇 개? 세 개.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그럼 자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다시 뭐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한다. 다시 공통 몇 개? 네 개. 네 개인데 본인 몇 개? 한 개. 본인 뭐밖에 없다? 사망. 그럼 본인 사망 외에 어쩌고저 본인 나와 있으면 무조건 OX, X. 끝.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행위? 대리 행위인데 무슨 주의? 현명주의. 그지? 무슨 주의? 현명주의. 자, 여러분 현명됐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빨리 본인. 자, 능동은 누가 현명? 능동 대리인. 이 본인을 현명. 수동은 누가 현명? 상대방. 현명되면은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자, 그럼 시험 문제 135페이지 뭐 하지 않았을 때 3번. 현명하지 않았을 때. 누가 현명하지 않았을 때? 어쨌든 뭐 현명되지 않았을 때. 능동에서는 누가 현명합니까? 빨리 대리인. 수동은 누가 현명? 빨리 상대방. 요 현명하지 않았을 때. 자, 대리에서 현명주의인데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 원칙 하고 나서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거든. 기억하는 게 뭐 습이지. 공부할 때만 이해하면 된다. 현명주의인데 능동 대리에서는 누가?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 누가? 대리인.
수동의에서는 누가? 상대방이 본인을 표시. 현명, 그지?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현명되면은 누가 책임지지만 본인 현명되지 않았을 때, 현명되지 않았을 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노? 대리인데 규칙, 그지? 무슨 칙? 총칙. 무슨 칙? 총칙. 규칙이잖아요. 법규칙, 그지? 현명되지 않았을 때 원칙. 누구?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대리인이.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능동을 가지고 간다, 그지? 누가 본인을 표시해야지, 빨리?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대리인. 근데 예외. 현명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본인을 위한 것임이,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아, 저 사람은 대리인이고, 지금 하는 사람은 누가? 대리인이고, 본인은 누구다 하는 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그걸 본인을 위한 것임이 무슨 백? 명백한 경우는 뭐 되지 않아도, 현명되지 않아도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귀속. 무슨 백? 무슨 백? 무슨 백? 지금 행위한 사람이 뭐다? 대리인이고 본인은 누구다? 따로 있다 하는 걸 무슨 방이 알고 있는 경우? 그렇지. 근데 명백이라는 말 안 쓰고 요 시험에서는 상대방이 악이 또는 뭐가 있을 때 과실 하면은 누구한테 기소한다? 빨리 본인. 그럼 여기는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경우는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저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뭐다? 무과실. 인 경우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빨리 대리인 자신. 무슨 방이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빨리 본인. 끝. 다시 현명하지 않았다. 다시 현명하지 않았다.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누구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아, 저 사람은 지금 뭐다? 대리인이고 본인은 누구다 하는 게 무슨 방이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 뭐 하지 않아도? 현명하지 않아도. 끝. 되겠습니까? 결국 그러면은 다음에 만약에 내일 시험 치면 현명하지 않았다. 다시 뭐? 현명하지 않았다.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상대방이 알고 있다. 누구한테 기속? 본인. 뭐 하지 않아도? 현명하지 않아도. 원칙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빨리. 대리인 자신. 요 말 안에는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대리인으로서 했다는 걸 모르고 있다.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아, 저 사람 본인을 현명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대리인이고 본인은 누구라는 걸 무슨 방이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누구한테 기소한다? 빨리 본인. 끝. 그래서 고 여러분 135페이지 보는데 115조 법조문,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끊고, 무조건 끊어라. 때 그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 자기. 여기 자기는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 애인 자기가 아니고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누구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이건 지금 생략돼 있다. 무슨 방은 모르고 있다. 상대방은 선의 및 뭐다? 무과실.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거는 뭐 악이 또는 뭐 과실이 있었을 경우는 앞조문 114조 누가 책임지냐면은 본인. 누구한테 기소한? 전조이랑 하는 말은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소. 그 전조이랑이 어디냐면 왼쪽 페이지에 114조 1항 있죠. 누구를 위한 것임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면 직접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이렇게 한다.
결국 그러면은 자 현명하지 않았을 때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선의 및 뭐 무과실이다. 누구 자기? 대린 자기.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하면 누구?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소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136페이지 대리행위 하자.